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기후일보는 인천시가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 지역에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고 아리백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 법안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대체 산업 육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천일보는 전공의 이탈로 의료 인력이 부족한 가천대, 길병원 등 지역 내 대형 병원들은 추석 대목을 앞두고 더욱 긴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경인일보는 정부와 인천시가 뿌리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행한 숙련기능인력 비자전환 광역지자체 추천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현장에서 겉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부일보는 최근 인천 송도국제도시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관 파열로 누수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천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럼 인천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9일 오후 3시 기준 인천 11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이 541명 중 480명이 병원을 떠난 상태인데 전공의 공백을 전문의들이 메꾸고 있지만 이 인원마저 충분치 않은 상태이며 쉼없이 반복되는 근무에 전문의들도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천대 길병원은 추석 연휴 하루 평균 약 200명의 응급 환자가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최근 경증 환자가 줄며 올 추석 응급 환자는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턱없이 부족한 의료 인력이 문제라고 전했습니다. 시는 전공의 이탈로 만든 첫 명절인 추석 연휴 기간에 차질 없는 비상진료 유지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며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은 총 21곳, 응급시설은 총 4곳으로 추석 연휴 기간에 25곳 모두 24시간 운영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중부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9일 인천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이달 5일까지 송도 1309 일대 도로에서 모두 3차례 상수도관 파열에 따른 누수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중 2건은 지하 8m 깊이 공동구에 매설된 상수도 배수본관과 배수지관의 연결 지점에서 누수가 발생했으며 인천시는 상수도관 파열의 원인이 복합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3억 원을 들여 누수가 발생한 관로와 매설 조건이 유사한 두 개의 지점에 대해 보수 보강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시는 우선 연분에 강한 피복 강관을 사용하고 관로 연결 지점의 토사를 연분이 적은 토사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속 뉴스였습니다.